신한의 프로리그 울산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개의 세트가 끝이 났고 열정팀과 도전팀 한 개의 세트를 나눠 갖고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이재동 선수와 정명훈 선수인데 이때는 예. 종족을 바꿔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선수는 예, 부종족을 그래도 괜찮게 하죠. 즐기러 왔다가 이제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지해졌습니다. 네 이재동 테란 이게 원래는 좀 즐거움이었는데 벌칙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뭐 정명훈 선수의 테란 실력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올스타 리그에서 한번 증명이 됐었어요. 네, 이제 예, 그때 정명훈 선수의 저그 실력 저그? 예, 네. 그때 같은 팀의 박지혁 선수의 테란 상대로 수준급의 저그 실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예, 오늘 경기도 정명훈 선수의 또 수준급 저그 플레이를 볼 수 있겠고 이재동 선수의 테란이 관건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두 선수 특히나 이재동은 테란을 한 번 못 본 것 예.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기실에서 제가 두 명의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저희 짠 게 아닙니다. 진짜 원래는 녹즙 맛이었어요. 야,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갑자기 까다리 갑자기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갑작스러운 이재용 감독의 제의로 인해서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대기실에 갔더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즐기러 왔잖아요. 빌드 짜고 있습니다. 빌드 구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재동 선수는 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정명훈 선수는 뒤에서 다 얘기하고 본인도 저 자신 있습니다. 네. 적으로 테란 잡는 거 예, 자신 있어요.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박용훈 감독이 이재동 선수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정명훈 저그 장난 아니니까 편하게 하지 말라고 뭔가 걸려있으니까 좀 뭔가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명훈 선수의 저그는 뭐 알려진 대로 좀 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재동 선수의 테란이 어떤 느낌으로 다른 느낌을 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스타전 경기 이재동 선수와 정명훈 선수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하가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다른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도전팀의 박용훈 감독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용훈 감독. 네, 박용훈입니다. 뭐 빌드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제대로 준비 잘 됐습니까? 네, 그 까네아리 액젓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에 쓴맛이 돌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평소에 정명훈 선수가 저그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거의 저희 1군 1.5군 정도 되는 주종 또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 재동이한테 물어봤더니 평소에 부종은 잘 안 한다 그러길래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좀 전략적인 승부를 좀 극단적으로 가져가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초조하신 것 같아요. 목을 계속 만지시네요. 뭐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죠? 네, 잠시 후에 그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보겠고 정명훈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동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네, 지금 완벽한 100%의 네. 그 세팅 환경을 맞추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러한 것 하면 또 이제 박태민 해설이 네. 네, 세팅계의 전설이거든요. 레전드는 보통 이제 박태민 해설 정도 해야 레전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세팅?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양 선수의 그 느낌. 네, 이벤트 전에서는 사실 세팅 오래 하는 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네. 예, 공식전에서는 와우, 예, 괜찮지만 예. 하지만 뭐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완벽한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고 예, 네. 좀 더 기다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사실 그 박태민 해설위원이 온 김 내서 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기다렸죠. 정말 손꼽아 예. 기다렸어요. 박태민 네. 해설이 오면 네. 세팅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해설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향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네. 예, 오늘은 일단 가볍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네, 향후 3년간 나올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럼 이지훈 감독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훈 감독, 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가 됐습니다. 까나리 만족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좀 무리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조금 걱정되는 게 일단 좀 벌칙이 가벼우면 선수 좀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올스타전이 좀 재밌고 채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괜히 진지한 게임 나올까 봐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충분히요.
지금 충분히 재밌고요. 아, 예. 아무튼 네. 오늘 뭐 정명 선수랑 이재현 선수랑 워낙에 또 라이벌 관계고 또 박용 감독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자기 선수를 믿으세요. 아, 뭐 네. 이준 감독도 그렇게 믿음을 담고 있는 표정은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는 것 같은데요. 정명 선수 오늘 T1 선수들이 각자 개인 장비를 또 이렇게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명훈이가 이제 그렇게 또 세팅을 하는 거 보고서 좀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잠시 그 선수들이 한 번에 그 화면에 잡힌 모습들을 봤는데, 야, 이거는 우리 감독과 선수, 이 선수 한 명의 선수만 먹일 수는 없다. 아, 우리는 같이 먹어야 한다는 그런 눈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우리는 한 팀. 예. 오늘만은 내가 도전팀. 오늘만은 내가 열정팀. 지금 박용욱도 잘못 앉아 거기 만약에 예. 앉아 있어야지 못 옮겨요. 거기가 뭐가 잘못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 팀의 그 소속감이 느껴져요 지금. 사실 저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끝나고 나니까 소속감을 느끼게끔 해주더라고요. 레몬 한 방에 되잖아. 까나리가 예. 되면은 집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번 경기부터는 선수들이 다 서로 모여서 네. 대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죠. 그 경기 때 이상의 그 긴장감. 네.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선수들도 같이 이 만약에 까나리를 먹는다면 온 팀들이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박용호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먹어야 돼. 어쨌든 박용호 감독 어떻습니까? 네. 박용호 감독 지금 전반적으로 그 팀원들과 같이 이런 걸 나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팀원들도 원하는 것 같죠? 아, 팀원들은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 제 생각에는 앞으로 4세트, 5세트 할 선수를 제외하고는 같이 먹는 게 좋을 이야. 것 같습니다. 아, 4세트, 5세트 빼고요? 그럼 지금까지 경기 다 한 사람 그거는 좀 뭔가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 이지훈 감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팀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 팀원으로서 하나 된 팀으로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이 공유해야 된다. 팀은 하나니까 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제 눈 아니면 팀을 뿔뿔이 해치든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여기 올스타 모인 선수들은 진짜 프로이싱 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워크 하나만큼은 예. 정말 최고인 선수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네. 불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속 뒤집어지면 제가 치료비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 열정팀의 이지훈 감독은 치료비까지 나왔습니다. 박용훈 감독. 네. 어떻습니까? 이 상황. 아, 사실 제가 제안 같은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근데 제가 명훈이를 굉장히 믿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두렵기도 하는데 네. 만약에 뭐 저희 팀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제가 원샷을 하든 성룡 박수 네, 치고 박수 있어요. 우리 감독님 최고. 아, 최고라고. 예.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죠? 네, 제가 원샷을 하든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훈 감독의 아주 화끈한 멘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재동 선수의 테란이 승리를 거두면 이지훈 감독 이하 열정팀의 모든 선수들이 까나리를 그리고 정명훈의 저그가 승리를 거두면 박용훈 감독 이하 도전팀의 모든 선수가 까나리를 먹게 되겠습니다. 그 네, 사실, 중에서 박용욱은 예. 저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같이 먹게 되겠죠. 경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정명훈 선수는 벌써 적으로서 세팅을 다 마쳤는데 이재동 선수가 평소에 세팅을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있습니다. 긴장되죠. 제가 그 경기 전에 그 얘기 나누는 걸 들었는데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못 정했어요. 그래서 빌드를 정해주는데 레이트 메카닉을 한번 해보자. 네. 근데 본인이 본인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네.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지금 방금 콜이 들어왔는데 지금 까나리 액젓을 지금 방금 사 왔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한 양. 저 용게임넷은 빠르죠. 굉장한 스피드를 네.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게임넷 모든 것들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까나리 액젓이 막 들어왔고 지금 농도를 지금 실험해 본 조연출이 지금 화장실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끝날 때까지는 세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훈 선수가 들어왔고 이재동도 날카로운 눈빛 끝에 테란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을 주고 있는 이 경기 과연 까나리 액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 걸린 게 없었습니다.
걸려봤습니다. 골든 마우스도 걸려봤고, 예. 챔피언 벨트도 걸려봤고, 타이틀 다 걸려봤어요. 까나리 액전 시원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긴장감. 야, 정말 이 선수들도 까나리 액전 앞에서는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정명훈 선수의 저가 대단하게 알려졌는데, 과연 이재동 여기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경기의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재동입니다. 이재동의 테란. 아, 느낌 좋아서 이재동. 평소와 다른 일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7시는 정명훈. 아, 왠지 모르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1.5번의 느낌, 긴장감. 네, 양 선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네.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자, 이 선수들은 지금 초반은 이럴 수 있겠지만, 아, 저기 뭐 혹시 그 저희 기다리고 있는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을 볼 수 있을까요? 밝지 않아요. 예, 네, 이게 밝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거든요. 네, 밝지 않습니다. 지금 박용욱 해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즐거운 건 아닐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느껴지고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진지하죠. 네. 무섭습니다. 이 두 선수의 빌드 일단은 어떻게 해결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정말 이제 홍준호 선수는 여유가 있죠. 네. 네, 어떤 시련도 난 이겨낼 수 있어. 이스포츠 산 역사거든요. 그럼요. 이스포츠 산 역사가 까나리 한 적은 없는데 오늘 그게 더해지는 거예요. 올스타전이 아마 7년 연속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 정도쯤이야 라는 이 표정. 아, 멋집니다. 그 정도쯤의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필드 볼까요? 정명훈은 아직까지는 이제 1군. 예, 일단은 뭐 서킷 브레이커라는 맵에서 가로로 먼저 오버로드를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 예, 보통 테란이 전진 배럭을 했을 경우에는 이 오버로드가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재동 선수가 전진 배럭은 아니고 아직까지 배럭을 짓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올스타전인데 채팅이 없네요. 예, 지금 네. 예. 채팅할 그런 집중은 무조건 경기. 어떤 지금 긴장한 거 봐요. 이게 결승전이 예, 결승전에서도 앞마당 더블 하려는 거는요. 무조건 이기겠다. 야, 이거 이 안 물었네. 야. 이재동 선수. 뭐 재미는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요. 경기 이기고 나서 일단 편안하게 상대방의 괴로운 걸 지켜보겠다. 네. 승자 입장에서 웃어보겠다.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자, 이제 스포닝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정명훈 선수의 저그 굉장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초반의 그 움직임을 일단 우리가 또 테란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해설위원, 저그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민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명훈에게 저그는요?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하지만 오버로드로 저렇게 이재동 선수가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분이 매우 나쁘죠. 그렇죠. 어떨까요? 나쁘죠, 또 났네. 이 나쁜 기분을 네. 아, 정말 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아, 뭔가 좀 아무튼 멀티를 뭐 하나를 더 하거나 뭐 왜냐면 뭐 이재동 선수가 테란이 워낙 소문으로는 부족하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상대방이 테란의 실수를 좀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예, 그것을 좀 대응을 잘해야겠죠. 아, 정명훈 선수. 이재동이 앞마당 가져갈 줄 알았다. 이거 할 줄 알았다라는 그런 얘기. 은근슬쩍 예, 이영호 선수에게 한번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이영호 네. 선수가 또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즐겨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그 저그 중에 저그 이재동 선수에게 오버로드 페이크를 줬죠. 예, 새로인 척하면서 오버로드가 살짝 내려가 주니까 예, 그 경험만은 이재동 선수가 한신인 줄 알고 지금 정찰 잘못 야, 갔죠. 야, 정명훈. 이게 정명훈이에요. 야, 정명훈 선수. 자신의 퀄리티, 자신의 저그는 그 최강 저그 이재동마저도 속일 수 있다. 야, 이거 캐스퍼 랭킹 예. 1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명훈은요. 그럼요. 반대로, 정말 종족 지배자. 예. 예,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재동 선수가 테란 실력이 예. 예. 이 오버로드 페이크에 예, 속는 모습은 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한신대 6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대각선으로 꺾어서 예. 올라간다. 네. 사실 그러한 그렇죠. 기이한 움직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오버로드 타이밍 자체가 한신에서 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은 확실히 테란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캐치를 우와. 못한 아, 제가 예, 남신은 아닙니다만 더 남신 박용욱은 좀 그럼요. 제가 박용욱보다 좀 둘이 두 분이서 좀 라이벌 관계신가요? 제가 그래도 박용욱보단 예,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이 두 분이서 관계가 너무 사랑스러운 두 분이 그런 관계가 보여서 아껴서요. 네, 어? 그렇죠. 어, 좀 숨어서 벽에 딱 붙어가지고 한번 좀. 오, 잠깐만, 정용훈 선수는? 아, 서플 마케터 이제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했어? 아, 집을 같이 올립니다. 이거 갑자기 뭐 신도시와 건설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정명훈 선수는 예,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추가시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네.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또 지금 이 저 머린으로 혹시나 한번 오버로드가 오게 되면은 뭐 그런 거라도 뭐 보이면 혹시라도 한번 해보자. 상대방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한번 이용해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정명훈은 뭐 웃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거 보고 그냥 웃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발업이 될 텐데 이재동 선수 예, 마린 빨리 빼야 돼요. 빨리 그렇죠. 빼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더 안전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 타이밍 좋은데요. 발업 됐고. 네, 스피드업 된 거 보면 지금 무섭죠. 표정 변화 생길 만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 그래도 뭐 안전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근데 정명훈 선수의 저그는 진짜? 그렇게 그냥 저그 선수 보는 것 같은데요, 박대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재동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느 정도 빌드상에서 유리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이 상대보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빌드상의 우위에서 어떻게 한번 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서해안에서 공세원, 우리 서해안에서 마군, 이 싱싱한 예. 바로 이 느낌. 오늘 지고 예. 있는 예. 야, 무슨 홍초, 야, 표정 바뀌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예. 이재동 감독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 이재동 선수, 야, 저 표정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재동 선수 뭐 테란 좋다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뮤탈리스크가 생산된 이후 타이밍에 과연 얼마나 잘 수비를 해주느냐. 예, 아직까지는 사실 뭐 누구라도 이만큼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이후에 뮤탈이 나와서 정명훈 선수가 진짜 저그 유저만큼 할까. 저희는 사실 그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김정민 해설에도 지금 예,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4배럭인데 근데 딱 진짜 틀렸죠. 5배럭이에요. 보통 이런 개념찬 빌드는 테란 유저들은 거의 안 씁니다. 예, 원래 테란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하냐. 장기전에서 유닛 다 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네. 머리 그냥 생산해가지고 힘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저 마린, 예, 머린 매딩만 생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쉽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그 유저 입장에서 테란이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이런 플레이를 하는 의미도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뮤탈? 갈매기 무탈인데 네. 슬슬 뭉치겠죠? 야, 예, 슬슬 뭉치면서 컨트롤 한번 해줄 겁니다. 자, 표정들이 안 좋아집니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박영호. 자, 이제부터 예, 이재동 선수는 예, 이러면서 설마 11시 멀티를 예, 뭐 정찰까지 하면서 대응을 잘 해주겠습니다, 이재동 선수. 네. 본인이 저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딱 상대방이 이 타이밍에 이거 하면 싫을 거야, 기분 나쁠 거야, 그걸 딱 알고 있어요. 오, 정명훈. 정명훈 선수. 이재동 앞에서 뮤자를. 예. 정명훈. 예, 하지만 여기서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이뤄주면은 네. 예, 사실은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그럼요. 예, 머리매딕이 뭐 베럭스 5개에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 머리매딕이 충원이 이렇게 빠르죠. 예, 또 벽돌이까지. 예, 병력과 병력을 바꿔주는 것은 예, 좀 무리가 있고요. 예, 럭커 나오기 전 타이밍에 이렇게 머리매딕이 센터적으로 활보하게 되면요. 공업까지 되는 순간 저그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히드라이스크는 등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러커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벙커 하나 위쪽에 바이오닉 병력들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비 굉장한데요, 이재동 선수. 야, 이거 봐요. 눈빛. 이거 결승전 눈빛이죠, 결승전요. 네, 4강 이상에서만 나온다는 그 눈빛을. 네, 근데 정명훈 파워드레스. 정명훈. 여기서 위기 관리 능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테란 유저가 아닌 이상 본진에 이렇게 뮤탈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막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명훈 선수 11시 멀티 깨지죠. 네, 피해를 좀 더 줘야 이 경기 괜찮아집니다. 정명훈 선수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대방의 머리매딕을 줄여주면서 추가적인 럭커가 추가되는 타이밍에 앞마당을 뚫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동 선수도 많이 정신 못 차리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네, 이제 테란이 좀 어려운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 사투리 나오네요. 사실은 예, 선수 시절,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주종으로 했을 때 가장 잘하는 플레이이기도 해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막상 자신이 당하니까 정말 짜증난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바이오닉 병력 01업이 됐고 예. 스캔을 통해서 정명훈 선수의 럭커 봤습니다.
아이영호 선수 자신 추천해준 빌드를 잘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프로리그에서도 보지 못할 정도의 긴장감이 느껴지죠. 네. 아, 기뻐합니다. 예, 정찰 꼼꼼히 하는 거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죠. 자신의 플레이에 매우 흡족한 이 표정. 네. 넌 끝났어! 막 이런 표정. 어? 그런데? 스탑까지 해놨다면? 스탑 넣고. 반응 있나요? 스탑 빨리 잘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전 경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 어? 아, 이재동! 아, 이재동! 채팅 치느라고 타이밍 늦췄어요. 자, 이제는 바로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 한시정을 봤습니다. 예, 지금 오. 이 경기 뒤에 팀 플레이 경기 자체가 도전 팀은 혼성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은 이 경기를 꼭 잡는 게 벌칙을 연달아서 두 번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예, 그만큼 이재동 선수가 꼭 이겨줘야 되는 예,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오, 몰래 또 스타일 먹고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예, 일단 이재동 선수가 병력이 나눠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잡아먹기 예, 지금 분위기죠. 저기 있던 거. 아, 일단 뮤탈 상대의 명령. 예, 이것이 정명훈의 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열병에서 다리 한번 다시 한번 건너서 원, 투, 이제 스캔 없나요? 아, 스캔 한 방이면 쭉 메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메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여기서 머리 메딕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면 이후에 진출 타이밍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병력을 아껴주는 예,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다음 단계 예. 준비합니다. 테라는 사실 이 전 단계까지는 굉장히 프로게이머 정도 수준에서는 쉽습니다. 아주 그렇죠. 쉬워요. 프로게이머들은 워낙 마우스를 잘 다루니까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병력 많아지고 탱크도 같이 묶이고 배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네. 과연 이재동 선수가 지금부터 집중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가 아우 서지 선수가 굉장히 또 이재동 선수의 테라는 귀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귀트하다 이런 생각 들만 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 속에 그 귀여움 속에 뭔가 이재동 선수는 다른 걸 노리고 있고 정명훈 선수 이제 사실상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주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좀 곤란한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양은 꽤 모았네요. 저글링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은 지금? 저거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최대한 센터 쪽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일단은 탱크를 안 뽑는 SK 테란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센터 지역에서 최대한 병력을 운영해주면서 상대의 빈틈을 만드는 예, 그러면서 드라시브 활용해주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예, 그런 플레이를 할지가 관건이에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시정 한번 노려봅니다. 그렇죠. 이제 병력이 좀 이제는 예, 정명훈 선수는 워낙 움직임이 좋아요. 뭐 군더더기도 별로 없고요. 딱 저그 프로게이머들이 할 때 이 타이밍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재동 선수는 고작 그 한시 뚫어보겠다고 하다가 커널에 막히고 디파일러의 앞마당에 수험 쳐주면 아까 테란 좋다 그랬죠? 아, 저그가 좋구나 라는 것을 예, 느낄 만한 상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앞마당에 이재동 예, 앞마당에 럴코와 디파일러가 바뀌는 순간 예. 아 내가 왜 테란을 했을까. 아 근데 럭커 없어 럭커. 이재동 선수 신났습니다. 네, 한시 그래도 양 선수가 아 참 재밌네요. 수험 치더니 멋지게 럭커가 들어가지 못해요. 네. 아 진짜 기가 막힌 플레이입니다. 한껏 기뻐하는 양팀 감독. 아 장면 하나하나마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럭커가 수험 안에 들어갈까봐 박용훈 감독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참 다행인 상황입니다. 지금 다행히 그렇게 되면 테란이 때는 굉장히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정명훈 선수가 일단은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역을 예. 괴롭히는 거 럭커 하나 예. 괴롭히네요. 단체로 괴롭혀요. 이야 이 하나하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오노병이 위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또 나갑니다. 병력이 좀 갈렸죠? 시야 확보 따윈 하지 않아. 네. 이게 바로 지금 이재동 선수의 마음가짐이에요. 시야 확보 나는 보자마자 대처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네. 하지만 뿔입니다. 아, 다크스 많아해. 한 방 더. 저걸로 좀 녹았고 저걸로 좀 녹았습니다. 아오. 오, 디팔로의 만화가 없는 모습이에요. 예. 먹을 게 없거든요. 하나 더 예. 있네요. 아 들어왔어. 이제부터 당황되죠. 지금이죠. 예, 예.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이 테란이 가장 짜증나는 타이밍이에요. 네. 죽일 수 있는 유닛이 마법 유닛밖에 없거든요. 그 맘상에서 바이오닉은 뒤쪽으로 뺐고 러커는 이레드에 예. 이레드로밖에 뭘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도 대형이
예, 꼼꼼하네요. 이 정도면 뭐 큰 피해 받은 건 아니지만 9시 멀티 정도는 깨줘야 이 경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지. 지금 양 선수의 이제 변경 움직임을 볼 때는 이재동 선수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9시 밀어야 됩니다. 우와! 이재동 발을 좋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9시? 네, 9시 확장 지역을 파괴시키면서 상대의 추가적인 6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병력도 한번 체크를 해주는 플레이가 예, 필요할 것 같고 오기 전에 해처리를 깨버려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는요. 자, 도착하기 전에 좀 막고 해처리 9시 날려버릴 수 있을 듯. 9시 해처리 이 병력이 다 살아나가지 못하게만 하면 그래도 정명훈 선수가 멀티 깨졌어도 그 다음에 바로 타이밍을 잡으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야, 그리고 한시? 아, 네, 여기 러커가 좀 맞습니다. 오, 야, 양 선수가 좀 비슷하네요. 네, 구종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온이 공방 2억까지 채웠던 지금 이재동 선수가 되었고요. 업그레이드는 정명훈이 좀 뒤지고 있거든요. 반격. 오, 굉장한 소음이죠? 앞에 러커 두 개는?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정명훈에. 좀 급했나 봐요. 급했죠. 네. 디펠러가 이레데이스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급하게 나그 소음을 뿌리느라고. 좀 나눠놨네요. 오, 갇혔죠. 매딩만 여성을 매딩만. 예, 여성을 아껴주는 이 마음. 그러니까 아, 이재동이 여성 팬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예, 매딩이라도 한번 매딩만. 차려줘 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예, 지금 세 군데 방향으로 나눴어요. 야, 이재동 선수가 방향을 세 군데로 네 군데 나눠놔서 미팅 하나요? 예, 만났죠 드디어. 아, 만났고 오, 빠져나가네요. 아, 잘 살렸습니다. 자, 물론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9시를 날렸고 1시 위치 봤습니다. 이제 하이브, 울트라? 아니 설마 올 세전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틀릴 줄 몰랐는데요? 역시 뭐 걸려있는 게 다르네요. 이재동 선수는 지금 네, 드라시브 생산해놨었는데 아직까지도 드라시브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드라시브는 과연 네, 어떤 용도로 생산을 했는 건지. 자, 그리고 예, 이제 뭐 앞마당 지역은 뭐 나오는 유닛으로 뭐 막아보겠다는 건데 예, 소음 없다가 네, 지금 정면전 한 명 노려볼 만하죠. 자, 이쪽 지역 예. 아, 방이 안 나옵니다. 별로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야죠. 러그 뺏고 한시에 뺏고 나오는 거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러고 한시 가나. 한시 설마 한시 노렸나요? 예, 한시 안 가나요? 진짜 특급 테란입니다. 그럼 완전 테란인데? 예, 이제도 올라가 테란? 특급 테란? 특급 테란? A급 테란? 아니 떨어져! 커널이라도 커널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커널 깼으면 아 어디 병력이 없을까요? 네, 이제도 올라가면 지금도 올라가도 A급.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예, 머린 메딕 생산하고 서플 짓고 하는데 정신없어요. 예, 네. 주종이 아닌 이상 자신이 지금 커널을 깼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 생각은 안 했네요. 예, 사실 뭐 스스로 테란이 지금 유리하니까 아, 이 정도면 뭐 예, 드랍시도 날려보고 예,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쇼맨십을 좀 예,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박용훈 감독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정명훈 선수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오오오오 진짜 반응? 오! 야, 저기 내리는 것도 참 귀엽게 내리네요. 아, 참 특이하게 내리네요. 네,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네, 내리는 보통 테란전은 이렇게 잘 안 내리는데 네. 오, 올라왔어요! 자, 솜! 오, 정명훈 깔끔한 수비. 예, 스티팩도 안 맞았죠? 예. 이재동! 오, 태우고 다 태워야죠. 자, 태웁니다. 오, 이재동 선수 좋은데요? 야, 이게 일단 그리고 서클까지 일단 파괴 한시죠. 확실히 이재동 선수의 평소 경기 스타일이 테란 경기 스타일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양방향 공격으로 예,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하지만 이재동 선수의 테란은 예, 많이 좀 부족한 좀 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모이스타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잔실수 그래도 이거 드랍힙 꽤나 많이 줬습니다. 이야, 이거 좋네요. 예, 지금 은근슬쩍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피해 커요 이 정도면. 네, 이쪽 지역에 드론들이 좀 굉장히 많이 제거당했습니다. 예, 기존 테란들과 다르게 메딕 교체들을 붙이지 않고 병력만 나오면 갑니다. 네, 폭군 이재동. 네. 예, 상대 테란들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병력만 나오면 싸워라. 사람은 이렇게 운용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야, 메딕도 없는 생 마린과 파이어맨이요. 야! 이 속도를 못 따라가죠? 야! 아, 신나고 있어요, 마큐. 아, 그래도 테란이 자원이 네, 지금 셋이 좀 불안한 멀티거든요. 네. 네, 아직 울트라가 있어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12시도 해처리 펼쳤습니다만 일꾼이 글쎄요 지금 이게 되나요?
양이. 자, 스캔을 이제 동시에 뿌려보면서 상대편에게 진영을 좀 보고 있거든요. 스캔 뿌리면서 12시 또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한시 지역이 파괴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시 지역의 다수의 드론과 어느 정도 드론이 꽉 차있던 상황에서 한시 지역이 파괴된 게 굉장히 크고, 지금 추가적으로 가스를 채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울트라가 꾸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야, 그래도 진짜 그동안 이재동 선수가 이 베슬에게, 네, 정말 많이 뭐 파괴도 해봤지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네. 베슬로리로요, 예, 저거 유닛 하나하나 잡을 때가 최고인데 예, 좌절하고 있죠. 아, 희비가 갈리네요. 이미 뭐 방영관 도움을 받았고. 이재동 선수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요. 웃고 있다고. 와, 웃고 이재동. 계시죠 이런 얘기. 진짜. 오, 눈빛. 자, 드디어 지금부터 쏘는 머린의 공격은 총알이 아니라, 예, 까날이죠. 그렇습니다. 미리 프리뷰죠. 네. 미리 한번 맛 좀 봐라. 네, 그래도 여기만 비켜주면, 예, 어? 일단 피해를 일꾼은 좀 살리는 게 좋습니다. 아, 이쪽 저 3시 견제. 예, 뭐 이미 센터를 뭐 잡아놔서 뭐 그래도 이재동 선수 유리하다 생각하겠지만 수험과 다크송 한번 제대로 맞죠? 예, 같은 거죠. 네. 예, 예. 아, 수험 맞지 마세요. 예, 잘못 맞지 마세요. 잘된 겁니다. 뭐? 디팔로, 디팔 놓고. 예. 야, 야, 이거 방사 울트라지만 공격력은 안 되네요. 이재동. 야, 이재동. 까나리는 저쪽으로 가나요? 열정적으로 까나리 가나요? 정명훈 선수 지금 와, 멀티 하나만 더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네. 네, 그게 어렵네요. 아, 저글링을 마지막에 보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귀염둥이 지금 견제. 자, 이쪽 지역은 뭐 이렇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적은 정명 선수는 삼삼업 장난 아니네요. 야, 삼삼업이네요. 몸으로 네. 그냥 때웁니다. 아, 이거 끝나겠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이거 그냥 들어가겠는데 이거 디펜시브 다 먹고 들어가도 돼요. 디펜시브 나오나요? 아, 안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냥 갑니다. 버틸게. 아, 이재동 웃습니다. 아, 이재동 기뻐해. 자신의 테란 네. 이렇게 잘할지 몰랐던 겁니다. 아, 이재동 진짜 기분 좋다. 진짜라고. 예, 우승 때보다 더 좋아요. 아, 이재동 폭군. 이재동, 예, 정말 폭군 테란 생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벳을 더 쌓아놓고 이제 이재동은 이제 기계적으로만 찍어도 되거든요. 파이어벳. 예, 파이어벳 디펜시브 러시 혹은 사이언스벳 스킬이 서로 1위에 맞고 그동안 당했던 것 중에 가장 기분 나빴던 거. 그렇죠. 종류별로 모아서 한번 해줘도 됩니다. 아, 반대쪽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거의 왔거든요. 거의 왔거든요. 아, 까나리 이래서 지지를 못 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렵죠. 일단은 뭐 자원을 채취하는 것도 없고 병력도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사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까나리 얘기는. 오늘 열정팀 굉장합니다. 레몬 먹고 까나리 먹고. 그렇죠. 경기도 다 지고요. 지지! 지지! 아, 이재동! 이재동이 테란의 승리를 얻습니다. 와, 경기단에 자신의 테란 잘 못하면 창피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재동이다. 테란에도 남다르다라는 것. 이거 정말 부위원이 소장같이 좀 있는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박용훈 감독 입장에서는 4경기가 남남 커플 대 남녀 커플의 경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이 제일 무서워요. 아, 웃으면서 오셔서. 자, 이제 무서운 게임이죠. 한 컵으로 한 컵으로 네.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야, 진짜 이게 얼마나 상황이 재밌을까요? 아오. 이게 와 나오죠. 네, 일단은 레몬... 그거 먹고 끝난 건가요? 설마 이때로 끝난 건가요? 자, 이제 선수들이 일렬로 쭉 쳐서 일렬로 떨쳐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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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아, 감독인 이지훈 감독이 맨 마지막 먹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야. 한쪽은 초상집, 한쪽은 오! 야, 원샷? 진짜 열정 있네요. 야, 이거 어떡하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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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후에 야, 열정의 이재원! 야! 예,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야, 오늘 뭐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경기 이재동 선수가 승리하는 도전팀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2대1로 도전팀이 또 다시 앞서가게 됐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 테란 진짜 잘하시네요. 정말 이재동 선수 생각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 다시 한번 앉아주시고 다음 세트 등장할 선수들 네, 다음 세트에 등장할 선수들의 엔트리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대1 도전팀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프로그램 올스타전 도전팀과 열정팀의 경기 세 번째 세트를 끝내고 이제 네 번째 세트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는 2대2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감독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기 전에 이재동 선수 혹시 옆에 있나요? 이재동? 네. 네. 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동 선수. 솔직히 좋죠? 기가 막히죠? 네, 어떻습니까? 진짜 기분이 그냥 좋아요. 어떤 순간이 가장 즐거웠나요? 야, 내가 야 테란도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으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 근데 제가 게임을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야 내 이 플레이는 정말 A급인데 이런 플레이가 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드랍십에 털리고 한시에서 이렇게 마린이 올라가는데 정명호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뭔가 쾌감을 느꼈어요. 자, 이재동이 쾌감을 느낀 사이에 정명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명호 선수. 정명호 선수 마이크 있나요 혹시? 정명호 네. 선수. 사실 그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명훈 선수의 저그가 좋다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표정은 좀 많이 회한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제가 저그를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충격 먹었어요. 자, 너무, 어떨 때 네. 테란 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죽이는데도 계속 나오고 네. 배스를 못 줄이겠어요. 저그 하니까 제가 하면 잘 죽는데. 그렇죠. 아, 자기 안 건드려서 당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경기 짤막하게 그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아, 다시 한번 이제 박용훈 감독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2대1로 도전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2대2 이제 라만차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등장한 선수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그 뭐 4세트 트라이 전에 뭐 저희 까나리 먹은 게 좀 죄송스러워서 한 가지 또 제안을 할까 하는데. 제안이 계속 나오네요. 네, 뭐가 있을까요? 원래 3세트 건강 녹즙 마시기잖아요. 4세트 벌칙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건강 녹즙까지 플러스로 하기로. 아, 저희 소품을 아껴주시는 상황에서 아, 네. 일단은 그거 그 녹즙과 이 벌칙이 더해지면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유진 감독. 네, 말 걸지가 마세요. 입냄새 나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마이크 지금 안에서 얘기 들어왔는데 마이크에 냄새 배긴다고 좀 띄어서 말씀해 달랍니다. 일단은 이 느낌 표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거 선수들 먹는다 그래가지고 물로 좀 희석을 좀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거의 원액 수준으로 주셔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고요. 아, 일단 거기서 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수했네요. 위너스 준우승 한도 어그러질 죽겠는데 올스타전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당하니까 네. 입은 참 잘 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짤막한 소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열정팀의 이지훈 감독이 먼저 두 명의 선수를 호명해 주실까요? 누가 등장할 것 같나요? 제가 괴롭네요. 제 자신이 지금. 네. 지금 일단 팀플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팀플 물량의 도재욱 선수와 네, 미라클 보이 신상문 선수가 팀을 이뤄서 도재욱 선수와 신상문 선수가 열정팀의 이재훈 감독에게 선택을 받아서 등장할 예정이고 자 그렇다면 박용훈 감독은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네, 저희 팀은 신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급? 네. 와 무슨 신이 나오죠? 황신의 홍진호 선수 그리고 미모의 여신 서지수 선수 홍진호 선수의 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색적인 또 조합이고 종적으로 볼 때는 팀플하기 딱 좋은 조합. 진짜 오늘 서지수 선수가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상문 선수 할 말 있나요 신상문 선수? 네 오늘 제가 주종적인 저그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종적인 저그를 선택하겠다고?
정색하면서 저그를 얘기하네요. 네. 아, 자 일단 신상훈 선수가 주종적인 저그를 선택하겠다는데요. 이유가 네. 있나요? 주종적이 저그예요? 아 제가 연습생 때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네 주정은 너무 잘해서 테란으로 바꿔라 해서 바꿨거든요.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제가 테란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네. 저건 너무 잘하니까 테란하라고 선택해서 신상훈 선수. 네, 제가 저거 했으면 지금 제 동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제 동의를 위해서 저거를 안 했습니다. 이야, 숨겨놨던 봉인을 풀겠다. 오늘 신상훈. 그날이죠. 네, 오늘 바로 그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홍진호 선수가 지금 빵 터졌어요, 이 얘기에. 예, 어떤 느낌인가요? 이런 게 신상문 선수의 도전, 저그를 선택하겠다는 이 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재미있던 수료였고요. 일단 이에 대한 네, 뭐 제동의 생각이나 그런 좀 제동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제가 게임에서 제동이 대신 제가 열심히 떼지 해드리겠습니다. 아, 경기로 이제 끝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신상문 선수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시게 될지. 자, 이 네 명의 선수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라만차에서 펼쳐지는 2대2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서로가 일단 자존심도 이제 걸리고요. 열정팀 이러다가 열정만 가지고 한 경기도 못 이기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성훈 선수 승리는 이제 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네 번째 세트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승리하고 못하게 된다면요. 자,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신상문 선수가 이제 저그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도전팀이 서진수 홍진호 선수가 자 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조합 자체는 사실 서진수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은 팀플은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서진수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또 별게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예, 뭐 예선전에서도 한번 경기를 치렀었고 그런 점에서 호흡이 얼마나 가장 예, 호흡이 잘 맞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세트입니다. 이 네 명의 선수의 그 라만차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이 네 명의 선수의 경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